개그우먼 이세영이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이세영이 한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B1A4 등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는데요. 이세영은 지난해 공개된 해당 프로그램 비하인드 영상에서 호스트로 초청된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았습니다. 한편 이세영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세영이 자숙 중인 만큼 활동은 자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